여말선초 송광서의 위상과 나홍선사의 법맥을 조명하는 특별 학술 세미나가 마련됩니다. 고려 불교와 나홍선사의 사상에 관해 연구해온 국내 대표 석학들의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총림 송광사와 보조사상 연구원이 고려 때 고승이었던 나홍선사를 조명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여말선초 송광사의 위상과 나홍의 법맥을 주제로 오는 24일 오후 1시 송광사 사자로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부처님의 후신으로 추앙받는 나홍선사가 송광사 주지를 역임했던 역사적 의의를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송광사 방장 현봉 대종사가 원력을 냈습니다. 많은 선사들 또 많은 스님들이 이 송광사를 이렇게 거쳐 가시고 또 송광사를 지금의 송광사로 이렇게 만드신 그런 큰 공들이 많으신데 그동안에는 보조 스님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되어 오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학술대회는 총 3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현봉 대종사의 법어 등이 진행됩니다. 2부와 3부에서는 각각 송광사의 위상과 지공의 고려불교 역량, 나홍의 위상 및 나홍문도와 조선초 법맥을 주제로 한 발표가 펼쳐집니다. 2부에서는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고려말 송광사의 위상과 나홍계의 주석, 동국대 박사과정에 있는 문소은 씨가 지공의 고려불교에 대한 역량 검토,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이 지공의 대도 귀국 후 행보와 화장 후 영골 전례에 대한 발표를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이철원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수가 나홍의 고려불교 주도와 여말선초 나홍문도의 역할, 강호선 성신여대 교수가 나홍 계승자로서의 훈수와 무학 및 조선초 법맥, 중앙승가대 정각 스님이 증명 화상의 형성 배경과 불교적 위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특히 이제 이 송광사가 그 보조 스님 이후에 16국사들이 소위 이제 배출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선 초의 이름에는 동방 제일도량, 즉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량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나홍 스님이 이 주지로서 하셨던 그런 역할들이 재조명되어야 되지 않나. 보조사상 연구원은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보조 중심의 연구에서 역대 송광사 고승들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